네, 돌아왔어요. 은근히 돌아왔어요. 진짜 제대로 돌아왔어요. 자, 오늘은 전동건, 제가 세미 전동건을 옛날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에 싸게 잘 구해가지고 거의 반값 정도 가격에 물건을 구했습니다. 이거는 네, 일단 볼까요? 아니군요. 이건 제가 산 게 아니고 지인분이 저에게 지원 사격을 해서 저한테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자, SAS G3죠. G3는 스나이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게 긴 총이 있었는데 제 알기로는 네, 이 총에 대해서는 실총에 대해서는 전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하도 이 총도 잘 나왔다 해서 그리고 나온 지도 좀 꽤나 됐어요. 한 10년 넘었을 건데 아무튼 좋습니다. 박스 한번 살펴볼까요? 왜 이 총을 들고 있냐 이 사람은. 네, 아무튼 뭐 특수부대 아저씨가 여기 그림이 있고 견착대가 빠지고 이 탄이 실총 뭐 7.6mm 정도 들어가게 생겼네요. 자, 자동 및 반자동 사격 시스템, 가변식 더블 슈돕이라고 적혀 있네요. 호법, 네, 호법 300발 연사탄창. 연사탄창이란 게 태엽탄창일 거예요. 실총 기능의 가늠자. 실총 기능 해야죠, 당연히. 예. 조절형 견착대. 예. 견착대가 뒤로 움직인다. 그리고 견착대 후면 고무 그립을 채용했다. 에, 이거 되게 잘 나왔다던데. 1.5V 알칼라인 배터리 6개 사용, 별도 구매. 전동총이면서 완성품.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세미 전동건이라고 여기 그림으로 좀 되어 있네요. 자, 봅시다. 태엽 연사탄창, 배터리 6개 사용. 자, 견착대이면서 견착대 끝에 고무로 마감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총 기능의 가늠자인데 이거 돌아가면서 4가지 타입으로 구멍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가늠자죠. 예. 그리고 단발, 연발 다 된다는. 그렇네요. 자, 오픈. 야, 새 겁니다, 새 거. 예. 자, 칼라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아주 사용시 유의사항 같은 것도 있고. 자, 봅시다. 내부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이 돼 있네요. 14세 이상으로 개발된 총. 실제 이 총은 봅시다. 몇 살이라고 돼 있죠? 잘 모르겠네. 14세 이상, 20세 미만. 예. 역시나 20세. 예, 20세 미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 나이는 거기에 두 배를 거의 육박하네요. 두 배를 육박하네요. 이 총의 장점, 단점. 칼라 설명서 괜찮네요. 여기 호법을 여기 있는 레버로 슈돕 스위치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레버로 조정하게 돼 있고 장점이 굉장히 무수하죠. 그리고 특히나 탄 걸릴 때를 대비해서 쏙 이렇게 탄 후비계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죠? 꽂을 때, 예, 꽂을 때라 그래. 칼라 설명서 아주 화려하네요, 아주. 그리고 실제 원래 가격이 얘가 4만 원 정도 하던가. 정가가 여기 적혀 있진 않네요, 박스에. 예, 안 적혀 있고 13년 1월 인증으로 돼 있고 생산 연도가 안 적혀 있네. 하여튼 이게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왜냐면 이 총이 한 개 더 있는데 오래된 거. 예. 예, 오래된 걸 제가 가지고 있다 그래야 되나? 예. 아무튼 예, 꽂을 때가 여기 들어있고. 아, 여기 멋지게. 근데 박스 그림은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이게 뭘 열어봐야 되나? 열어볼게요. 삐비가 들어있고 6mm 삐비. 레일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네요. 난 결합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자, 그리고 총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냥 박스를 총으로 채워놓은 정도. 일단 박스 여기 가시고 자 시작해볼까요? 여기 좀 전에 여기 통 뒤에 이렇게 타겟 돼 있네요. 처음에 시험할 때 여기다 싸보라고 그러는 건가? 저는 박스를 아끼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배터리를 준비했어요. 알카라인 6개라고 했죠? 3개. 자, 일단 이거 배터리도 챙겼고 외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예쁘게
예쁘게 스티커가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보기 싫은데 이런 거는 14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음 되어 있는데 일단 이런데 질감은 뭐 괜찮은 편이고 컬러 파트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이거 제껴야지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빼도 안쪽에 컬러 파트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MP5 총구랑 비슷하게 생겼죠. 약간 미사일 로켓 같이 이렇게 날개가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또세 개, 이렇게 날개가 3면으로 120도씩 이렇게 되어 있고, 야, 이거 어떻게 잠 거지? 아무튼 뭐, 네, 보정이 되네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 질감이, 여기 도색이 되어 있나 봐요. 도색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질감이 되게 여기 잘돼 있고, 특히나 여기 이, 뭐라 그러나 여기 담비 배출구 부분 위쪽에 여기 용접된 거 작업 같은 거 이것도 굉장히 몰딩이 잘돼 있습니다. 담비 배출구는 역시나 막혀 있고 탄창도 뭐 노말노말하게 프로포션 굉장히 잘 나왔네요. 그리고 그립감도 여기 손잡이 보시면 알지만 역시나 이 G3의 느낌은 소리도 깔끔하게 잘 나네요. 떼깍떼깍. 어떤 구조냐면 여기에 점이 스토퍼 역할을 해서 안쪽에 플라스틱하고 스프링이 같이 들어있어서 멈치에 걸리는 소리죠. 안전, 단발, 그리고 풀오토 연발. 예, 단발 연발 기능이 이렇게 있네요. 양손잡이용처럼 이렇게는 안돼 있고 조정관은 이쪽 왼쪽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를 염두에 둔것 같고 레일이 이렇게 여기 아마 붙을 거예요. 이거 나사 풀어서 걸고 다시 나사를 하나 둘세개네개 잠그게 돼 있네요. 레일 마운트는 뭐 그렇게 썩 품질이 좋아 보이진 않은데 그냥 노말노말 준수합니다. 모자라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이렇게 조준을 할수 있고. 실제 기능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돌아가겠죠. 당연히 이거를 그냥 돌려도 돌아가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맞추고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고 여기 구멍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고 단호말만 합니다. 그리고 장전 손잡이가 돌아가네요. 도라는 가는데 이게 장전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탁 걸려서 놀이쇠 후퇴 고정하고 밑으로 탁 치면 탁 아예 여기 뾰족하네요. 여기 아유 뾰족하다 아프다. 아무튼 탁 치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안 움직입니다. 예쁘게 아주 예쁘게 아래에도 레일이 달려 있고 상부에도 레일이 좀 꽤나 쓸만하게 되어 있네요. 측면에도 레일을 달기 위한 구멍인지 군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레일 달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탄창을 빼봤는데 달각거리는 거 없이 유격 없이 괜찮고 이렇게 접점 닿는 소리도 뭐좀 들리네요. 자 그리고 이거 MP5랑 똑같이 땡겨야 돼요. 땡기고 이렇게 밀면 뽑힙니다. 자, 견착을 잠깐 해볼게요. 느낌 좋네요. 여기 끝부분에 이게 고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질감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고무로 되어 있어요. 네. 고무로 되어 있고 역시나 금속은 아닌데 여기는 금속으로 되어 있네. 달리 뭐 외관 쪽에는 금속을 거진 쓰진 않았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핀두개 이거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금속인 거 같죠? 여기도 금속. 그리고 여기 이제 뭡니까 이거? 슬링 고리가 좀 도색이 좀 허접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약간 벗겨졌죠? 약간 녹이 스렸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얘 슬링 고리 도색이 허접하지만 이것도 금속이긴 합니다. 아마 1점 슬링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재현을 나름 해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용접 자국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좀 이쪽은 되게 잘돼 있는데 여기 조금 허접한 느낌이 좀 드네요. 모자라진 않죠, 그래도. 하여튼 이런 기분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넘어가고. 자, 이거 배터리 장착하려면 이거를 풀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제낀 다음에 이걸 돌려서 풀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빠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앞에 고리 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여기 이거 잡고 밑으로 제낍니다. 밑으로 제끼고 앞으로 떼면 이게 뽁 빠져요. 예. 그리고 배터리 트레이가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특이할 점은 여기 하나 들어가고 위로 두 개 더 들어가서 넣을 때좀 좀 약간 신기하다 그래야 되나? 조금 독특합니다. 밑에 한줄 넣고, 그 다음에 윗줄을 채워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또 태엽 단창 보이시죠? 연사 탄창이라고 할수 있죠. 이 배터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제거하고 리튬 폴리머 뭐 그런 거 하나 집어넣어도 쓸만할 겁니다. 이대로도 바로 되네요. 자, 단발 한번 쏴볼게요. 이거 접점이 확실히 닿아야지 똑바로 나가네요. 좀 전에 약간 작동이 좀 불안했는데. 바람 폭폭 나오네요. 어우, 신기하네. 자, 세미 전동건 역시 조금 한 템포 늦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긴 있네요. 자, 싸볼게요. 오우. 아니, 집안에서 가위기면 이거 비비탄 줄때 고생 좀할것 같은데. 아무튼 외관하며 이 견착대 하며 여기 고무 부분 이런 거는 아주 솔직히 흠잡을 데가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격에 연사 탄창까지 들어있다니. 이거는 자, 여기 뚜껑을 이렇게 열고 여기다 비비탄을 넣겠죠. 좀 넣어볼까요? 또안 써볼 수도 없는 거죠. 많이는 안쏠 거니까. 아하, 이걸 어떻게 하지? 어디다? 아하, 여기 있어. 싸보자. 잘했고, 이렇게 돌리네. 자, 일단 쏴보겠습니다.